나 이제 네이버 댓글 보러 갈래. 재밌어요. 그 개딸 재명연의 말에 가면은 주로 어떤 글들이 올라와요? 나는 가입은 했는데 글씨 자격은 안 돼. 그런데 어느 글이 그래서 볼 수도 없어. 안 보이더라고. 못 보게 하던데. 궁금해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줘요. 재밌는 거. 재명인의 말에 가면 기본적으로 우선은 사실 네이버 포털이 되게 그동안 조작 기사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 댓글도 저쪽 진영은 알바를 쓴다고 할 정도로 거기 유리한 댓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동안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진영 분들은 네이버 안 보고 마라 이랬다면 우리 개딸들은 좀 다른 점이 네이버?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댓글은 우리가 점령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댓글 어느 기사에 가서 써라. 빨리 여기 가서 우리 편 도와줘야 되잖아. 이러면서 힘을 보태는 역할도 많이 하고 영상 공유도 같이 하면서 되게 힘이 나게끔 서로 원팀으로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명인의 마을이 생기면서 네이버 댓글이 좀 순화됐겠네. 네, 많이 순화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큰 역할이. 네이버 댓글은 아주 악성 댓글로 네, 유명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조중동을 네. 일부러 좌표를 찍어가지고 저희. 야 이거 정말 네. 이거 나 몰랐어요. 댓글은 다 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되게 많이 가시면 이제 가끔 베스트 댓글 순위 보시잖아요. 네. 저희 댓글도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많아요. 근데 네이버 댓글을 하면 하도 욕만 해서 나는 네이버 댓글은 보질 않아. 다음 댓글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 네이버 댓글을 우리가 개딸들이 네. 바꿔놨다. 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역할을 하신 거다. 그렇죠? 네. 야 고맙습니다. 나 이제 네이버 댓글 보러 갈래. 재밌어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들으셨죠? 네. 네이버 댓글은 아주 그냥 악성 댓글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만 그 비방하는 그런 댓글을 갖다 바꿔놓은 우리 개딸들. 야 오늘 처음 알았네. 이것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네, 맞아. 언론 포털을 이제 대부분 보면 기사를 안 읽으시는 분들은 네. 야, 댓글만 보니까 이제 댓글을 이제, 우리가 점령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